제가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이라고 저는 아, 맞아요. 말씀드렸었어요. 맞아요.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23년 2분기가 금리의 정점일 것이다. 기준금리의 정점일 것이다.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그런 시점으로부터 대략 6개월 정도에 보통 주가는 선 반영되기 때문에,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로 본 거예요. 2분기로부터 6개월 정도 전. 그리고 그때 주가가 많이 조정됐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10월이 저점인가 보다라고 판단했어요. 아, 2023, 그러니까 올해 2분기에 금리가 제일 꼭대기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6개월 전인 작년 10월을 주가의 고점이라고 생각하신 그렇죠. 거구나. 네, 주가의 아, 저점이라고. 주가의 저점이라고 생각하신 거구나. 10월이 네. 저점이고, 반등은 하겠으나, 23년 내내 주가가 뭐 대세 상승은 없겠다.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예, 네, 말씀하셨잖아요.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아.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장하고 파월하고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그림을 달리 그려요. 이게 뭐냐면, 시장은 진작부터, 금리 인상 끝났다. 진작부터 물가 다 잡혔다. 그리고 곧 금리 인하 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아이비뱅크가 혹은 증권사에서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주식도 들어와. 그러면서 실제 그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에 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반등해요. 근데 파월이 나타날 때마다 갑자기 매의 발톱을 들여놨다 이러잖아요. 갑자기 파월이 비둘기였는데 매로 바뀌었다. 이게 너무 재밌는 현상인 거예요. 제가 강조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파월은 갑자기 매로 바뀐 게 아니에요. 계속 매였던 거예요. 파월은 계속 그 매파적 정도를 100이라고 놓고, 비둘기파적 정도를 0이라고 놓고 본다면, 파월이 갑자기 뭐50 정도의 매파적 성격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100의 매파로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자꾸 하는데, 파월은 계속 100의 매파적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최근 2년 동안. 근데 그냥 오로지 시장에서 금리 인상 이제 없을 거야. 물가 다 잡혔을 거야. 금리 곧 인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파월의 정도가 50으로 낮춰 잡았던 거예요. 근데 파월이 상원의원 발언할 때, FMC 회의 끝나고 또 기자회견할 때 계속 물가 안 잡혔다, 계속 금리 인상할 거다, 금리 인상 남았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갑자기 또 매파로 바뀌었네 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파월이 바뀐 게 아니라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장의 그렇죠? 해석만 바뀐 거구나. 해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금리 인상 안 하겠네, 많아야 베이비 스텝 하겠네 하면서 시장이 또 기대를 갖고 주가가 폭등합니다. 그런데 또그 다음에 보니까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고용이 뭐 생각보다 많이 견조해요. 그러면 금리 인상 계속 하겠네 하면서 또 주가가 또 무너져요. 그리고 뭐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2020년, 21년처럼 대세 상승하는 장이 아니고, 22년 10월이 저점이고, 23년은 어쨌든 반등은 하겠으나, 그거보다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방송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네.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 네네. 세 가지 시나리오는 뭐예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23년의 기준금리의 시나리오는 2분기 정도의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계속 동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이거는 아마도 90%의 확률을 저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23년 연내에도 3%대 중반의 물가 상승률이 23년 하반기 나타날 것이고, 물론 하반기 끝자락에는 2%대 물가를 볼수 있어요. 11월, 12월 정도에. 근데 그렇다고 한들 충분히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사인 없이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울 거예요. 파월 입장에선 그래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인하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세 가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합하는 모습이 하나, 심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어쨌든, 어찌어찌 해서,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혀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가 다 잡혔는데 굳이 경기 침체를 더 유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첫 번째 조건은 날아간 것 같아요. 이미. 왜요? 왜냐면 물가가 빨리 잡힐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중국이 세계 원자재 수요의 뭐 70%, 50% 이상 차지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랑 이름이 똑같죠. 철광석. 그러네요. 네, 철광석도 네. 세계 철광석 수요의 72%가량을. 아, 그래서 원자재 분석을 잘 하시는구나.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철광석도 중국이 다 수요하고요. 그 밖에도 각종 원자재, 원유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원자재 수요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빨아들이고 있는데 중국이 다시 공장이 가동되고 리오프닝 되는 과정에서 원자재 수요가 다시 급등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물가 상승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성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기준,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물가 안정인데 네. 중국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금리는 첫 번째 시나리오? 계속 동결될 수 있는데 인하할 수도 있다. 인하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데 가능성이 있다면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힐 때. 근데 이건 날아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범피하다. 왜냐하면 물가 잡는 그 로드, 그 여정이 울퉁불퉁하다. 순탄치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시스템적 리스크가 등장할 때. 자, 이게 금리를 인상해서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용인해가면서 물가를 먼저 잡겠다. 물가 다 잡히면 다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게 연준의 시나리오예요. 중앙은행들이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를 유인하다가 말 그대로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했어요. 금융위기가 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금융위기까지는 용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시스템적 리스크가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거, 물가 잡는 일을 뒤로 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어해내는데 모든 총력을 동원할 거예요.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FOMC 회의가 1년에 몇 번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8번 있어요. 되게 많이 하네요. 네, 8번. 거의 한 6주에 한 번씩. 근데 FOMC 회의가 정례회의라고 하는데 정례 FOMC 회의가 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 정례회의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못 기다려요. 그렇죠. 그래서 비상소집회의를 열어요. 소집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요.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금리를 얼마나 인하했느냐? 빅스텝으로 인하했어요. 이걸 빅컷이라고 하죠. 0.5%포인트를 인하하는 거예요.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정례회의가 얼마 안 남은 상태. 예를 들어 한 10일 내에 정례회의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긴급소집회의를 열어가지고 빅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례회의가 곧 왔죠? 그때 또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시스템적 리스크가 등장하면 그게 인류가 만들어낸 시스템적 리스크일 수도 있고 팬데믹이나 기후나 이런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일지라도 어쨌든 이게 경제 위기로까지 용인한 건 아니에요. 그냥 완만하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경기 침체를 유인한 것이었고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배고프게 된 몸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배고파가지고 죽을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다이어트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죽기 직전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뭔가를 먹어야겠죠. 프로틴을 먹든 뭘 먹어야겠죠. 탄수화물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동하면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근데 지금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융위기로까지 가면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까 말씀 주셨던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게 그 부분이구나. 그 부분이 가능성이 한 가지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은행 위기가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확대되면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적어도 이 금융부실 문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세 번째 가능성은 뭐예요? 네, 세 번째 조건도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물가 목표치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세계 각국이 목표 물가 제도하에 있어요. 그 목표 물가를 세계 각국이 자기 국가에 맞게 최적의 물가가 무엇일까를 스스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 설정을 해놨는데
이 선진국들이 대부분 2%로 설정되어 있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뭐 3.5, 4였던 적도 있어요. 목표 물가 자체가. 보통 이제 신흥국들이 고물가, 고성장, 고금리. 그리고 선진국들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런 체제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시점에 가장 최적의 목표하는 물가를 몇으로 설정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목표 물가 자체가 2%에 있기 때문에 미국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CPI가 9.1%를 찍었고 쭉 떨어져서 지금 6.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6.0에서 2%까지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물가가 안 잡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여나 2%라는 숫자가 나와도 그냥 한두 달 찍힌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딱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어려운데 그래서 23년 2분기 정도면 3% 혹은 2점 후반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어요. 재밌게도 이게 여전히 목표하는 물가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목표 안정 물가 제도를 설명한 파월로서 계속 뭐라고 했어요? 2% goal.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금리 인상 ongoing increase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뭐냐면 물가가 다 안 잡힌 상황이면 그 물가의 목표치를 예를 들어 3%로 끌어올리면 금리 인하할 만한 당위적인 조건이 형성된다라는 그렇죠. 그러네요. 예. 2%만 주구장창 외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이거를 그냥 이제 모르고 이제 한 4% 하자 네네. 라고 하면 실제가 3%가 되면 할 수도 있게 할 수 있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저는 그 시나리오를 조금 구체화한다면 보통은 이제 목표 물가가 왜 2%에 되느냐 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될 때가 있어요. 보통은 제가 매년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학제 간에 막 이렇게 갈등도 있어요. 야, 뭐가 맞는 물가냐, 뭐 금리 인상해야 되냐, 이런 논의를 막 하고, 파월도 그걸 수용할 때가 있는데, 학제 간의 논의의 과정에서 2%라는 목표 물가 과정 타당할 거냐, 라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목표 물가를 3%로 조정하자. 3%가 뉴노멀이야. 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파가 있고, 또 페드가 그걸 수용해 나가는 그 제스처가 취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페드에서 어떤 보고서가 딱 나왔는데 그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미국 목표 물가에 대한 검토, 리뷰, 뭐 이런 보고서. 예를 들어 그런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2%라는 목표 물가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라는 의견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목표 물가를 말 그대로 조정하고 나면 그 다음번 FOMC 회의 때는 자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물가가 나왔으니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아니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인 거네요. 제가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은행 위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다. 네. 근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가능해진 그 시나리오가 말 그대로 이 금융 위기 그렇죠. 가능성인 거고 2번, 3번이 믹스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 부실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금융 위기까지는 아닌데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아니다 하면서 목표 물가를 뭐 2.5%로 올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믹스돼서 전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이 아닌 네. 베이비 스텝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리긴 올렸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여전히 목표하는 물가까지 안 왔기 때문인 거죠. 세계 각국이. 여러분 미국은 22년 중하반기에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가감없이 단행했었죠. 어떻게 금리 인상했었냐면 베이비스텝, 빅스텝, 자이언트 4번, 빅스텝, 베이비스텝, 베이비스텝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약간 이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했네요. 근데 원래 이게 금리 인상이나 통화정책 기조가 그러해요. 아 원래 그렇구나. 원래 도움닫기 하다가 급격히 올리다가 또 이렇게 정점에 다가갈 때는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가요. 이게 속도 조절인 거예요. 원래 그러한 거고요. 그 속도 조절의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가다가 조절 들어갔는데 유로존은요.
ECB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빅스텝 합니다. 왜 그래요? 역시 물가가 뒤늦게까지 높은 물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도 최근 물가 상승률이 10%대였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런 유로피언 국가들은 이런 물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22년 중반에 가장 먼저 고물가가 찾아왔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는 한두 달 정도 늦어요. 그리고 물가의 레벨도 낮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폭이 미국만큼 높을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유로피언 국가들은 뒤늦게 고물가가 나타났고, 아. 에너지발. 러시아 에너지 뭐 공격 뭐 있었잖아요. 에너지발 이 고물가가 뒤늦게 찾아왔고, 그것이 이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뒤늦게 금리 인상폭을 높였어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 물가 상승률도 어쨌든 9.1% 정점을 찍고 6.0%까지 떨어졌지만 아직 2%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까지는 멀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